반갑습니다. KPS 박몽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캡처원의 카탈로그, 그러니까 우리가 캡처원을 시작하는 방법이 세션과 카탈로그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동시에 새로운 카탈로그, 새로운 세션. 그러니까 새로운은 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을 카탈로그와 세션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달리 요즘에 캡처원은 여러분이 설치하고 시작을 하면 자동으로 카탈로그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좌에서 여러 번 이제 이 세션과 카탈로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확실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 저희 KPUS 그 캡처원 구매 고객을 위해서 저희 그 www.kpus.com에 그 정품 회원 등록하신 고객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새로운 2022년도 새로운 매뉴얼에 이 카탈로그와 세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 세션 있지 않습니까? 세션에서 여기 보면은 제가 세션에서 이 앨범 세션의 이 앨범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용 팁은 이 세션이 아닌 이제 카탈로그에서 이 사용자 컬렉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카탈로그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탐구해 볼 건데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이 카탈로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카탈로그를 누르거나 파일에서 새로운 카탈로그를 눌러서 자, 제가 이제 여행 사진 전문가,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의 사진을 찍어서 이 모든 사진들을 캡처원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카탈로그에 저는 지금 여행 사진 카탈로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치는 데스크탑에다 만들게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요. 자, 확인을 누르면은 자, 이미지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카탈로그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가져오기를 해가지고 제가 메모리 카드로 찍은 이제 사진들을 아이고 엉뚱한 사진들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제가 몇장좀 가져오기 검토 눌러서 모두 선택.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제 가져옵니다. 이미지를 가져왔고, 최근 가져오기에 지금 방금 전에 9장의 사진을 불러왔고, 다시 또 다른 폴더를 찾아서 한번 몇 개의 폴더를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를 찾아서 BIOS에 성능 방조제 가져오기 검토를 눌러주면 그래서 여기서도 사진을 뭐몇장 정도 이렇게 여기서도 5장 가져올게요. 6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폴더에서 사실 지금 뭐 사진을 가져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카탈로그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 사진을 이렇게 이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러온 사진을 갖고 그대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도 되는데 네? 불러온 사진대로 여러분께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자 오늘은 이렇게 사용자 컬렉션이라고 여러분이 카탈로그를 만들면은 사용자 컬렉션이라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용자 컬렉션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세션은 폴더 단위라고 그랬는데 이 카탈로그는 여러 폴더에 있는 제가 지금 여러 개의 폴더에서 막 사진을 가져와서 내가 만든 여행 카탈로그에 추가만 시켜요. 이거 보면은 추가가 있고 복사가 있어요. 가져오기 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추가를 보통 다른 폴더에 사진 있는 걸 가져온다 그러면은 똑같은 사진을 또 카탈로그에다 복사를 하면은 하드디스크 용량만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탈로그에 추가란 말은 링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D 드라이브든 C 드라이브든
내가 메모리 카드로 찍은 이미지를 먼저 폴더에다 복사를 했었고, 그 폴더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서 내가 만든 여행 사진이라는 카탈로그에 가져와서 편집만 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폴더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임시로 21장의 사진을 쭉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거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을 할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21장이 아니라 2100장이라고 할게요. 오늘도 가져오고, 한달 뒤에도 가져오고, 내가 아시아 여행을 다녀왔고,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미국 여행을 갔다 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여행 사진 작가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진들이 방대할 텐데, 이런 식으로 사진을 다 가져와서 다 관리하기는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용자 컬렉션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사용자 컬렉션은 플러스를 누르면은 가장 기초적인 건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앨범은 내가 가상의 앨범을 만들어서 폴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의 이 캡션 안에서만 볼수 있는 가상의 앨범. 이쪽에 즐겨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앨범을, 자, 여기다가 제가 한국이라고 해볼게요. 한국. 한국이라는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또 아시아 국가니까 또 일본을 만들게요. 일본. 자, 일본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중국.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게, 일단은 간단하게 앨범을 한국, 일본, 중국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사진이 한국에서 찍은 중요한 사진이라고 할게요. 지금,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이 행글라이더 있는 요 장소는 제가 별 다섯 개를 숫자 5를 눌러서 중요한 사진 별 다섯 개를 해서 요 사진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해서 한국에다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세 장의 사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모든 이미지에서 쭉 내리면은, 자, 이 사진은 예를 들어서 또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요세 장의 사진은 일본에서 찍은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사진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따가 스마트 앨범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찍은 거다. 이런 식이면은 두 장의 사진을 제가 끌어당겼어요. 그러면 시간의 순서대로 캡처는 카탈로그는 이렇게 가져온 시간대로 최초에 가져오면은 내가 100장을 가져오면 100장의 날짜별로 내가 10월 18일 날 100장을 가져왔다면 위에 또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모든 가져온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지금 앨범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이제 또 다른 사진 이제 볼게요. 다른 사진을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폴더에서 지금 사진을 찾아서 어디 롯데타워를 해볼까요? 자, 롯데타워에서 가져오기 검토. 여기서 모두 선택하고, 자, 네 장의 사진을 카탈로그에 추가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또, 이거는 지금 네 장을 가져온 건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가상 복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7장이 아니에요.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가상 복제한 사진들을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진을 또별 다섯 개, 자, 이것도 이제 한국의 잠실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한국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서 찍은 사진만 따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앨범이에요. 여러분께서 꽃사진 전문가라면 장미꽃, 튤립 해서 꽃들에 대한 앨범을 만들 수도 있고, 나는 만약에 인물 사진이야, 여기서 모델, 자주 찍는 모델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브랜드나 광고 클라이언트의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카탈로그는 제가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션은 폴더를 찍어가지고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만 볼수 있는데, 얘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폴더에서 특정 사진만 내가 추가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사진이 다른 데, 그러니까 이걸 볼게요. 이 폴더와 이 폴더가 다른 데 있는 건데 한 자리로 이렇게 앨범으로 만들어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카탈로그는 전체적인 사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효율적이고 되게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앨범 기능이에요. 요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께서 카탈로그를 되게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쨌거나 저의 역할은 이 기능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사용자 컬렉션에서 플러스 눌렀을 때 앨범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스마트 앨범은 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스마트라는 건 우리 스마트폰이 뭡니까? 똑똑하고 현명한 거 아닙니까? 앨범인데 앨범째 앞에 스마트가 붙었어. 그러면은 어떤 좀더 똑똑한 앨범이라는 건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없는 스마트 앨범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름을 제가 별 3개 이상 사진 보기라고 뭐 이런 스마트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름은 별 3개 이상이면 별 3개 이상인 사진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 기준에서 이 플러스를 눌러서 아무거나는 아니겠죠. 자, 여기서 별 3개라는 건 등급, 레이트. 그러니까 별 등급을 3개니까 동일한 건별 3개만 보겠다는 거고, 별 3개보다 크거나 동일은 3개, 4개, 5개까지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겠죠? 그래서 별 3개보다 크거나 동일한 별 3개 이상의 앨범을 만듭니다. 그러면 별 3개 이상의 사진을 누르면,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지금 여기서 별 다섯 개니까 별세개 이상이 된 사진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모든 이미지에서 별 체크 안한 사진에 지금 별두 개니까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별세 개를 또 체크해 볼까요? 요거 좀 석양이 있는 거별세개 눌러볼게요. 요것도 별세 개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요 삐띵 하나 세개 눌러볼게요. 그러면 별세개 이상이니까 세 개가 표시된 것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별세 개에서 별 다섯 개를 다 보여준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스마트 앨범을 만들면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서 아무거나 여기서 잘 보세요. 아까 컬러 태그를 뭐 빨간색으로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메타데이터에서 여러분께서 감도가 더 크거나 하면 여기에 감도 100 이상 사진을 다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검색을 해보세요. 뭐 야경을 찍는다든지 특정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뭐뭐 초점거리인데 메타데이터에 있는 뭐 노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의 사진을 분석하시고 싶으실 때, 퀄리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싶으실 때 이런 메타데이터의 정보대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더 꼼꼼하고 더 뭐랄까요,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여기 뭐 IPTC 이런 컨텐츠라든지 캡션이라든지 저라면은 여기 보면은 이 분류 이런 키워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검색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이 EXIF 메타 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볼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조합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여기서 한꺼번에 이런 조합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떤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일단은 취소를 누르고,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앨범과 스마트 앨범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건지 이제 기능을 알았고, 자, 그 다음으로 플러스를 누르면 프로젝트와 그룹이 있는데 요 부분은 그렇게 큰 기능은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냐, 여러분. 한국, 일본, 중국 앨범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또 앨범을 만들어서 이번에 유럽이니까 뭐 덴마크, 페이존 회사가 덴마크였으니까 덴마크 갔다 왔고, 내가 스웨덴도 갔다 왔어. 유럽, 뭐 스웨덴도 다녀왔어. 그리고 아이고, 스마트가 아닌데 마우스를 잘못 눌렀어요. 내가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럽에 이탈리아도 있다. 이탈리아도 다녔고, 마지막으로 프랑스도 한번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앨범을 만들었는데, 자, 이게 잘 보세요. 보기가 좋습니까? 아시아도 있고, 이건데 똑같은 앨범이 섞여 있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너무 많아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 바로 그룹을 눌러볼게요. 자, 그룹을 아시아라는 그룹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자, 아시아가 어디? 맨 밑에 보이죠? 그러면 한국을 아시아로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아시아로 밀어넣어야죠. 그리고 중국도 아시아로 밀어넣는다. 자,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어요. 아시아 밑에 한국, 일본, 중국을 이렇게 분류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응용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용자 컬렉션에
아시아르 클루가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룹을 또 눌러서, 아까 아시아 했으니까 유럽을 해야죠. 유럽을 눌러보겠습니다. 유럽을. 이거 오타가 잘 나네요. 유럽을 눌러서 확인. 자, 그러면 유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덴마크도 밀어서 드래그 해주고, 스웨덴도 밀어서 드래그 해주고, 독일도 밀어주고, 이탈리아도 밀어주고, 프랑스도 밀어주고. 자, 이러면은 좀더 깔끔해졌어요. 왜 눌러지면은 아까 그 많았던 지저분한 컬렉션이 아시아라는 큰 카테고리와 유럽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마 프로젝트가 제가 지금 저도 잘 쓰지는 않는데 여기서 자, 위에 걸로 선택을 하고 플러스에서 프로젝트를 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안에서 좀 더, 제가 좀 원래는 아시아를 더큰 줄기로 하고 한국 안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걸더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아시아를 제가 그룹했는데 좀 얘를 누르고 먼저 그룹을 자 그룹을 아시아라고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아 아시아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예 앨범을 다 헷갈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도 보세요. 다 제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께서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마이너스를 다 제거를 하면요. 다 제거해 볼게요. 어차피 제가 가상의 직여찾기라고 그랬잖아요. 다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사진은 그대로 있으니까 놀라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삭제하는 이유는 이 카테고리를 더 크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용자 컬렉션에서 제일 먼저 이번에는 그룹으로 해볼게요. 그룹을 아시아로 해볼게요. 지금 그룹과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한국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아시아에, 한국에, 그리고 앨범을 자, 한국 안에 앨범을 자, 앨범을 자, 전라도 그리고 여기서 한국 안에 앨범을 경상도 한국 안에 앨범을 서울 그리고 이 안에서 한국 안에 앨범을 제주도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일 위에 아까 지금 그룹이 있고 이제 프로젝트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더 앨범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아시아 안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아시아 안에 그룹 내부 아시아 그룹 내부 안에 이게 지금 여러분 헷갈리죠? 그룹에 아시아 안에 지금 일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본이 만들어졌고 일본 안에서 신규로 1번 안에 도쿄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안에서 그럼 사진이 이렇게 쭉 나오면 이 사진은 뭐 전라도에서 찍었다면 전라도로 가는 거고 뭐이 사진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도쿄에서 찍었다면 도쿄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직여찾기로 해서 도쿄에서 찍은 사진만 볼게 전라도에서 찍은 사진만 볼게 또는 서울에서 찍은 거라고 해요. 서울에서 찍은 사진 서울로 드래그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 계속 사진 불러올 때마다 서울에서 찍은 거 전라도에서 찍은 거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행 사진 전문가니까 자 여러분의 사진 분야는 어떤 분야세요? 상업 사진이면 뭐 제품 사진이면 신발이면 뭐 의류면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가 막 내가 A, B, C, D가 있고, 또는 뭐 어떤 주제들이 뭐 풍경도 있을 거고, 인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매뉴얼을 보면요. 카탈로그는 처음에 기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 여러분께서 카탈로그를 뭐 인물 카탈로그,
제품 카탈로그에서 카탈로그 자체를 이렇게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카탈로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탈로그끼리는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카탈로그를 불러오기 때문에 서로 호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큰 주기 안에서 이렇게 여행사진 카탈로그, 여행사진 안에서 이렇게 앨범을 만들면은 이 안에서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즐겨찾기해서 사진을 제가 비교해 볼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카탈로그의 매력이고 장점입니다. 그래서 카탈로그의 기획을 내가 큰 주기를 어떤 주기로 만들어서 하나의 카탈로그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서로 호환할 필요 없는 내 개인적인 카탈로그, 회사 일적인 카탈로그에서 따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카탈로그의 사용자 컬렉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네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마스터하셔서 여러분의 카탈로그를 더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POS 박몽대표였습니다.